국민의힘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지지자 간의 몸싸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는 상임위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과 여야 전당대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투나잇 이슈 이시태그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죠. 예, 전대 몸싸움 공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세 번째 TV 토론회도 있었고 지금 네. 격돌하는 네 후보 간의 격돌 양상이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총선 참패 책임론, 뭐 댓글팀 논란, 당정 관계, 뭐 단일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 당이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어떤 패 입장에서 전체적인 걸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지금 뭐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고 극단화된 모습도 보이고 후보 간에 상당히 지금 난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저런 것이 물론 폭력은 민주주의 적이고 가장 위협적이고 그런 걸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후보들 간의 당의 발전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당권을 쥐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당을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치열한 난타전 저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3차 TV 토론회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네. 토론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뭐 창조적 파괴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일단은 민주주의 예. 그리고 민주정당은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흑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백이고 너는 흑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고 너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떤 국민의힘 이름에 걸맞는 정당인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 거의 폭력의 힘, 난동의 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지층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예. 후보도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먼저 자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한테만 이익이 되면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로 읽히잖아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 수가 예.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름은 다 척결의 대상, 처단의 대상, 폭력의 대상.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후보들끼리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거에 걸맞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흥행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지자들을 향한 지도자의 모습, 이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선관위가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후보들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죠.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 측 지지자가 계획 난동을 피운 거다. 또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몸싸움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편 유튜브 예. 그 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해서 서로 이것이 이제 그 팬덤 정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팬덤 정치가 민주당의 갯딸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큰 부작용 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갯딸한테 찍혀서 수박에 걸리면 공천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의 지지층이 팬덤 정치화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수박 논쟁이라든가 갯딸 정치 이것이 국민의힘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그것을 좀 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 문화 전체가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후보자들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당대 현장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가 저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예. 직접 설득도 하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의자를 던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강목 전당대회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비친다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당원들이 성숙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후보자들 또한 당원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치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팬덤 정치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팬덤 정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모두 이것은 배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극단적인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몸싸움 책임 공방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요 지지자들은 그 지도자 내지는 그 추종자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당에서도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지지자들의 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 다시 말해서 후보들이죠. 한동훈, 원희룡 후보 두 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나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걸 아셔야지 지금 당장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서로 상호 비난전으로 비방전으로 가는 걸 방치한다? 저는 지도자로서 자격을 잃어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보세요. 원희룡 지지자를 비난하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팬클럽을 비난하고 이분들이 다 자당의 당원들이자 지지자들이에요. 그렇게 비난해가지고서 마음의 상처를 남겨놓으면 그게 쉽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게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당대회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문자 논란이 한창 거세졌을 네. 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말이 제2의 연판장이다 이래가지고 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좀 조기에 끌어내리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조금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또 다시 어느 정도는 좀 불거지고 과연 이런 얘기들 물론 소문이고 지라십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도는 뭐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 원리의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표도 한명범대 4명이 나와 4대 1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예. 허점을 노려서 지지를 깎아먹어서 내가 당선되는 것이 경쟁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건강한 모습에서 과열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지난 총선의 참패를 국민의힘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대표들이 대표 후보들이 제시를 해서 그 당원과 국민들이 그 대표의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를 선택을 해서 당을 다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든다. 예. 이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표를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안 좋은 점, 허점, 이상한 소문 이런 것들을 던져서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지지층을 뺏어오는 예.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가장 극도로 가장 큰 경쟁은 전쟁입니다. 사실은 국가 간의 전쟁이 가장 큰 경쟁의 어떤 한 요소인데 모양인데 지금도 각 후보 간에 지금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있지만 너무 지금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정책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신공격에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실망감을 가진 유권자도 있는 반면 아 저런 것들이 살아있는 정당이다. 이제 어떤 1인 패권이라든가 1인 1극 체제라든가 민주당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4명이 서로 뭐 인신공격도 하지만 예. 치열하게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모습 오히려 이런 것을 잘 선순환 구조로 바꾸면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조기 낙마 모의 이 소문에 대해서 뭐 배경이 뭐 지목도 좀 되긴 해요. 뭐 지라시 안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으로 네. 인해서 나온 말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역시도 일명 공격 차원에서 한 명을 좀 지목해서 만들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지라시라는 예. 것은 어떤 정보를 모아서 그것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 상대방의 공격이었을까? 그러면 또 다른 음모가 되겠죠. 그게 또 다른 모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건데 이거는 좀 뒤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이슈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정형화돼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러닝메이트라는 것들이 일찌감치 예.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최고위원들이 4명이 예. 그만두면은 그 지도부가 그렇죠. 무너지고 다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전당대회 당원당규가 또 그것도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글로 만들어져서 유포가 안 됐을 뿐이지 예, 예. 이미 현상적으로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걸 이미 대비해서 러닝메이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뒤늦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예, 이미 예. 그런 현상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 그 당에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면서 위원장들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의원들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당에서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언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이철규 의원의 있던 음모설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저도 부탁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때 뭐 영입위원장부터 공천위원까지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 아주 친한 분한테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예.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도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예. 지금 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같이 가지 않으면 당대표를 성공할 수 없다는 예, 예.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용산, 윤심 이런 것들이 작동된다고 봅니다. 예. 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도 듣지 않고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이 경선 룰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냐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룰 재검토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공정을 떠나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정견을 안 듣고 투표를 하라고 그러죠? 상식적이지 그 않다. 아니, 완전 비상식적이죠. 예. 그리고 정견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결론을 져놓고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우원식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를 현장에서 돌려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생동감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가능성이 없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투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득을 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의 주류 말고는 그리고 현재의 뭐랄까 선두주자 말고는 득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결과가
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후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알아서 충성하는 건 아닐까요? 전대 규정을 하면서 지금 후보들 정견을 안 듣고 하는 건 난 역사상 예,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77% 정도 얻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77%는 넘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예.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당헌당규 규정 개정 과정이라든가 예, 이재명 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바꾸는 과정을 보면은 살아있는 정당이 점점 죽어가는 정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난장판처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180석이고 의회 다수 의석을 얻고 거대 야당이지만 예. 수권 정당임을 보여주려면 정말 살아있는 정당, 서로 이재명 대표가 당연하다 그런 논리는 앞으로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태그 여기서 정리하고요. 바로 다음 이슈태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이제 각 당 이야기해봤으니까요. 국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22대 국회 최장 지각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국회에서 또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틀 진행하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고 하루 진행하고 이틀을 그냥 처음부터 이틀로 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주장은 예. 그만큼 이 인사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지만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철저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틀 청문회 하는 거 용인하겠다. 예. 이 얘기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이틀 하려고 하는 거 용인 안 했잖아요. 용인 안 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검증이 국민들한테 이익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정당의 어떤 정권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깨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예. 얼마든지 이틀, 3일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야당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자. 그렇게 좀 약속을 해주고 한다면 뭐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틀 예. 하는 것도. 예. 뭐 김평론가 말에 좀 동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회는 관행이라는 것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국회 역사 기간에 여대야소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2일, 이틀을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장관급은 1일을 했는데 예. 과거 우리 평론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도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걸 요구했는데 받아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라는 거침없는 질주, 지난 대선에서 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까? 거침없는 질주를 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시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전체적인 의석수는 차이가 많지만 표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표로 그대로 간다면 지방선거 대선 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 아쉬운 때를 다시 대비해서 역사 과거 했던 관행대로 가는 것이 좋지. 물론 뭐 방통위원장 해서 사퇴하고 또 임명하고 사퇴하고 또 임명하고 하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수로서 충분히 이것을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보수와 진보가 1대1 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봅니다.
예, 여야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도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9일에 열릴 법사위 청문회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 입장만을 생각하는 청문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민주당은 이게 뭐 탄핵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증인 참석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그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을 물어보셨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 청문회 자체를 평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청문회는 안 맞죠. 네? 어떻게 탄핵을 청문회를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고 대통령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청문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좀 전에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민주당이 해도 왜 국민들이 그걸 지탄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까요? 현 정권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언젠가는 눈에 보이면 국민은 심판한다. 지금 현재의 정권과 여당을 보면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이 영원히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틀림없이 그 시선은 우리에게 온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26일 청문회 증인을 추가 채택할 예정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법대로 하니까 뭐를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냐? 우리가 어떤 힘이 세다고 해서 강하게 한다고 속이 시원한 건 아닙니다. 바로 역풍이 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법대로 국회에서 법대로 한다는 것은 여야 관계를 끝내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모습은 과유불급이고 민의왜곡이고 정략적이고 부실 사유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힘이 셀수록 돌아서 가고 힘이 셀수록 힘자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비서실장 불러서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권이 언젠가는 바뀌어서 다시 역지사지가 됐을 때 그럴 때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힘을 아끼는 것도 지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에 오늘도 불발한 상황인데 두 분 말씀처럼 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